건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또 새해에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해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100명이 훨씬 넘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겹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 금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다니엘처럼 음식을 가려가면서 채식 중심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음식보다는 더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아기를 업고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도 많은 아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업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다니엘 금식이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 금식이라는 이름이 생겼을까? 우리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터인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정 기간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지금 유대인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왕비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심하고 왕에게 가려고 합니다. 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왕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얼마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르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뭐내한번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 들으셨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지금 온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3일을 부탁했습니다. 뭐 시간을 어떻게 더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빨리 이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이런 금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니엘은 얼마 기도했습니까? 세일회 동안, 세일회가 차기까지, 일회는 7일이죠. 그러니까 21일입니다. 3주입니다. 그래서 세일회가 차기까지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간절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뒤에 넘겨서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귀한 응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이 21일 딱 작정했을 때 21일째 되는 그날에 응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첫날에 딱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응답을 받고서도 아 이거 뭐 우연히 일어난 거거나 뭐 때가 됐으니 된 거 아니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뭐 한 1년 뒤에 응답이 왔을 때 중간에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결국 때가 되니까 결국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첫 번째로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응답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모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10장 12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부터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왜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게요,
이제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 오고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이 천사가 오는 길을 막아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는 싸우는 천사가 아니라,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싸워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쭈물쭈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말씀 잘 아시죠? 6장 12절.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힘듭니까? 어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형제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루 10시간 성경 읽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너무 힘이 든다. 그렇지요. 성경은 읽고 연구할 수 있어요, 10시간. 그러나 10시간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영적인 전투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전투예요. 다니엘이 계속 21일 동안 땅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했을 때 하늘에서 미가엘이 와서 드디어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일정 기간 헌신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하나님 뭐한번 이야기하시면 알아듣지. 물론 맞지만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계속 주님 앞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삶할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 목녀가 되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장로가 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은 해야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30분씩 잘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20분은 하십시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0분 하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최소한 30분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은 최소한 한 시간은 하셔야 되겠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앞서서 누군가 기도를 앞으로 확 치고 나가야 돼요. 장로들이 기도할 때 공적 집회에서 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자, 목녀가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맡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맡은 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것과 안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분반, 내가 섬기는 이 목장,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헌신하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절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3일 동안 슬퍼하며. 다니엘이 왜 슬퍼했을까? 아, 이때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재건하고 있었는데 이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끌려온 포로들의 생활이 영적으로 이 타락했는지. 아무튼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슬퍼했어요. 슬픔. 기도의 동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잘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내퍼져가지고 테레비 보고 인터넷 앞에서 앉아있고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정말 귀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 이것이 기도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뭐 이 음식 먹는 거하고 안 먹는다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음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식 잘 먹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안 먹고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니엘 금식이다 이름 붙여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이 소원을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TV 앞에 히다끓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그 10장 12절에도 보면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에 겸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아합이 늘 떠올라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을 죽이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딱 경고하셨을 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을 때 아합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밥도 안 먹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합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때에 하나님, 아유, 그래, 내가 살려줄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아까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냐? 이사야 57장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사야 57장 57장 구약 1038페이지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우리 피조물들로서는 감히 바라도 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기도한다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아합, 그렇게 악한 왕, 당연히 죽어야 될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런데 또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냥 도깨비 방방이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일정 기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 다니엘이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90 전후입니다. 아마 90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날 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낳은 자식들, 손자들 아이고 내 자식, 내 손자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은 또 이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치적으로 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을까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전체 나오는데 10장 1절 다시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하늘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면서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기 잠시 조금 제가 옆으로 이 환상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환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환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시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환상을 체험했다 하면 그거를 뭐 존중에는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상 추구하는 사람들, 대체로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왜 환상이 필요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환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직접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 뭘 이야기하시느냐?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도 없어졌어요.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디에 갔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예요. 뭐가 나오느냐? 세상의 제국의 왕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죠.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뭐 헬라 제국의 왕들 쭉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왜 지금 슬퍼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부담감.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기도한 것은 자기 일신의 안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는 배우는 것이고 기도는 체험하는 것인데, 기도를 배우는데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는 나한테 필요한 거 주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처음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고 또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게 필요해요. 제 이야기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늘 자신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뭘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뭐 사업을 위해서 뭘 기도하든지 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좋은 일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다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 나에게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뭐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내가 뭐 이래 뭐 뒤로 물러가겠나?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연연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 제국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이 아까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것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유명한 분들 이렇게 뭐 TV나 이래 방송국에서 간증하는 거 듣는데 그거 보면 자기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막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손자까지 얼마나 잘 되었는가 뭐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고 뭐 자랑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유치한 수준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과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지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막 이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문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대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기도로 구했고 기도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우리가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 내 앞으로 살아갈 40년, 50년, 70년 인생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아서 섬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시간 뺏겨가지고 이 귀중한 인생, 이 귀중한 젊음을 돈 버는 데 다 쏟아버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좀 손해보고 돈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일의 동안 새일에 차기까지 작정하시고 좋은 떡, 고기 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2016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일에 차기까지 이렇게 기도에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